골짜기처럼 공허청정하면서 신처럼 신묘하기 그지없는 돈은 영원 불멸하나니 돈은 그 경지가 헤아릴 수 없이 미묘한 어머니의 자궁이라 할 것이다. 또한 그 현묘한 어머니의 자궁은 천지의 근원이라 할 것이다. 이처럼 돈은 면면이 이어지고 보이진 않지만 영원히 존재하며 그 작용 또한 무궁무진하다. 천지는 영원 무궁하다. 천지가 영원 무궁할 수 있는 까닭은 그 스스로를 위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나니 그러므로 장생불사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성인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의 뒤에 두지만 오히려 무사람의 우러름을 받아 자신이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자기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지만 오히려 무사람의 배려를 받아 자신을 온전히 보존하게 된다. 이 어찌 그가 자기 자신을 위한 궁리와 처신을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바로 그런 까닭에 성인은 그 자신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이다. 최상의 덕을 갖춘 사람은 물과 같다. 물은 능히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그들과 다투지 않고 모두가 싫어하는 곳에 처하나니 도에 가깝다. 마찬가지로 최상의 덕을 갖춘 사람은 처신은 겸손히 낮추기를 잘하고 마음은 맑고 고요히 하기를 잘하며 다른 사람과 더불어 지내면은 어진 마음으로 사랑하기를 잘하고 말을 함에는 믿음직하고 착실하며 정치를 함에 세상을 잘 다스리고 일을 함에 자연을 따르는 재능을 발휘하기를 잘하며 행동을 함에 때맞춰 하기를 잘한다. 최상의 덕을 갖춘 사람은 바로 이처럼 세상과 다투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원한을 사지 않는다. 욕망의 항아리를 부여잡고 가득 채우려 하기보다는 애초에 그 욕망의 항아리를 부숴버리는 게 낫다. 재주와 솜씨의 칼날을 갈아 한껏 뽐내면 오래 보존할 수가 없다. 황금과 백옥이 집안 가득해도 능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재물 많고 지위 높다고 거들먹거리면 화를 자초하게 되나니 공이 이루어지고 나면 몸은 뒤로 물러나는 것이 천지 자연의 이치이다. 사람이 심신을 잘 다스려 도를 굳게 지키며 능히 도를 떠나지 않을 수 있는가. 천지 만물을 생성하는 기운을 모으고 또 한껏 유순하게 하여 능히 갓난아이와 같을 수 있는가. 마음의 잡념을 깨끗이 씻어내어 능히 아무런 흠도 없을 수 있는가.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다스림에 능히 사람의 힘이 아닌 자연의 이치를 따를 수 있는가. 이목구비를 여다듬에 능히 겸손할 수 있는가. 만사만물의 이치에 두루 밟고 한껏 너그럽고 깊은 생각을 키워 능히 무의 자연의 원칙을 지킬 수 있는가.